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오늘은 조정 메뉴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기 위에 마술봉같이 생긴 버튼이 조정 메뉴예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레이어에 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불투명 효과를 이 삼각형에 줘볼게요. 불투명도를 클릭을 하시면 슬라이더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면에 펜을 대고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삼각형의 투명한 정도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가우시안 흐림 효과가 있는데 클릭하시면 얘도 위에 슬라이드 하여 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처럼 화면에 펜을 대시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렇게 삼각형의 외곽이 뿌얘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흐림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진의 아웃포커싱 효과와 같은 기능이에요. 다음으로 움직이는 흐림 효과가 있어요. 이 움직이는 흐림 효과는 움직이는 이미지를 순간포착한 느낌을 주는 효과인데요. 이 기능을 여기 두 번째 삼각형에 한번 줘볼게요. 움직이는 흐림 효과를 클릭하면 슬라이더 조정하기가 위에 뜨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펜을 화면에 대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꼭 삼각형이 빠르게 움직여서 잔상이 생긴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생기거든요. 다음으로 투시도 흐림 효과가 있는데요. 이 투시도 흐림 효과는 투시가 생겨서 흐려지는 건데 위에 있는 움직임 흐림 효과와 비교를 해보면 움직이는 흐림 효과는 투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 투시도 흐림 효과는 흐림 효과에 투시가 생기는 건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투시도 흐림 효과를 클릭해 보시면 아래에 위치사항이 있고 지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위치사항을 세 번째 삼각형에 효과를 줘보고 지향성이라는 효과를 마지막 삼각형에 한번 줘볼게요. 이 위치사항이 클릭된 상태에서 위에를 보시면 슬라이더 조정하기가 뜨고 검정색 동그라미 점이 생기는데요. 먼저 슬라이드를 해서 이 삼각형의 흐림 정도를 정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동그란 점을 선택해서 투시를 주시면 되는데요. 이 동그란 점을 향해서 이렇게 좁아지는 투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이쪽 오른쪽 위로 한번 투시를 줘볼게요. 다음으로 이 지향성 효과를 마지막 삼각형에 한번 줘볼게요. 지향성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아까와 똑같이 좌우로 움직여서 흐림 효과를 이 삼각형에 주시고 이 원을 움직여 보시면 되는데요. 잘 보면 이 원에 삼각형 방향이 있어요. 이 방향을 향해서 투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점을 향해서 얘도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삼각형에는 움직임 흐림 효과를 줘봤고 세 번째 삼각형에는 투시도의 위치상 효과를 줘봤고요. 마지막 삼각형은 투시도의 지향성 효과를 줘봤어요. 이 세 가지의 효과의 차이점을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건데요. 움직임 흐림 효과는 투시가 생기지 않은 효과이고 이 투시도의 효과는 투시가 생긴 상태의 효과거든요. 제가 한번 선을 그어서 투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제가 평행한 선을 한번 그어보았는데요. 움직임 흐림 효과는 평행인 게 보이는데 이렇게 투시도 효과를 준 그림을 보시면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한 상태인데 여기가 공간이 비어 있음으로써 투시가 생긴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이번에는 움직임 후립 효과를 이용해서 달리고 있는 사람의 잔상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레이어에 들어가서 제가 사진 두 개를 복제해서 레이어가 겹치게 만들어 놨는데 이 아래 있는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움직임 흐림 효과를 클릭하시고 슬라이드하여서 잔상의 정도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마술봉을 눌러서 나와서 첫 번째 달리는 사람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해서 변형 툴로 위치를 좀 바꿔 줄게요.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달리는 사람을 순간 포착한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네, 다음 효과들을 설명드리기 위해 똑같은 두 개의 사진을 준비해 봤어요. 오른쪽 사진에 효과를 줘볼게요. 조정에 선명 효과. 선명 효과는 말 그대로 사진을 선명하게 해주는 효과고요. 요 위에 슬라이드하여 조정이 뜨거든요. 화면에 펜을 대시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선명한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이즈 효과. 노이즈 효과는 이렇게 노이즈를 주는 효과인데요. 이 효과도 좌우로 움직여서 노이즈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분위기 있는 사진으로 바뀌어 있죠? 다음으로 픽셀 유동화. 이 픽셀 유동화의 기능은 정말 재밌는 기능인데요. 너무 기능이 많아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일단 아래의 크기, 압력, 왜곡, 탄력을 최대로 올리시고 한번 사용해보세요. 아주 재미난 마블링 효과를 즐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에 색조, 채도 밝기, 색상 균형, 곡선 이 세 가지 기능은 여러 가지 수치 변화를 줘서 색 변화를 주는 기능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재채색 말 그대로 색을 다시 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먼저 색조, 채도, 밝기라고 있는데 이거 먼저 해볼게요. 이 기능은 선택한 레이어에 색을 바꾸거나 채도를 조절하거나 명도를 조절할 때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조정의 색상 균형. 색상 균형에서는 포토샵 같이 원하는 색상 계열로 레이어를 보정할 수 있는데요. 밝은 영역, 중간 색조, 어두운 영역을 다 조정할 수 있어요. 완전 다른 느낌의 사진으로 변화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다음으로 곡선. 이 곡선에서는 이미지의 콘트라스트와 색상 정도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빨강색을 선택해서 초록색을 선택해서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색감의 사진으로 효과를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재채색. 재채색은 선택한 레이어에 이미지 색을 바꿔주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을 빼고 나머지 풍경을 색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색을 바꾸기를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그리고 색상 파커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채우기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채우기 범위를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조정 툴을 눌러주면 이렇게 색이 바뀝니다. 네, 지금까지 조정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조정 메뉴 옆에 있는 선택 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안녕!